뭔지 알아요? 뭔지? 이 얼굴 어제 이 얼굴 알죠? 이 얼굴 어제 내가 봤잖아. 옛날 미용실 가면은 열정. 이 얼굴 어디면 봤는데? 모니터를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모니터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공개 촬영 현장입니다. 트윈 컨셉, 인형 컨셉.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앞머리, 가발도 똑같이 붙이고 같이 금발도 하고 최대한 둘이 닮은 모습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장의 포인트는 대비되는 색인데요. 저는 이제 블루로 포인트를 줬고 초롱 언니는 이제 레몬색,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서로 같은 듯 다른 매력이 있다라는 뜻을 주기 위해서 같은 쌍둥이지만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색을 줘봤습니다. 발레리나 곡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발레리나 쇼즈를 신었어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원래 이걸로 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레리나 분들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야? 대박이다. 원래 이렇게 촉촉촉촉촉 이렇게 하시잖아. 이게 가능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저의 의상 설명이었습니다. 기본 발레리나 좀 다르게 레이스 결합을 해서 좀 색다른 느낌을 내봤어요. 저도요. 다 신선했고 안 해본 컨셉이었고 다 도전이었고 다 너무 재밌었어요. 포인트가 발레 슈즈도 신었었고 그리고 개구리 옷 같은 거 개구리 발레복도 입었었고 그리고 몸에 글 써서 아 레터링 그냥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했어요. 둘이 하루 종일 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11년 동안 와 하루 종일 껴안았던 것 같아요. 껴안을 따뜻했습니다. 예예 예. 지금 유닛 공개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몰래몰래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재밌고 이건 진짜 특별한 앨범이잖아요. 굉장한 또 앨범이 나올 것 같아서 빨리 여러분들께 이 앨범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특별한 앨범 선물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아, 오늘은 뮤비 촬영장이 야외잖아요. 굉장히 이쁜 곳을 저희가 이것도 놓칠 수 없다. 여기서 우리 자켓 또 찍자. 우리가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조봉 안에는 에이핑크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에이핑크스러운 그런 느낌을 담아봤습니다. 네, 초봄 자켓 정말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판다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봄 쌍둥이 같은 모습. 이 메이킹을 통해서 또 초봄의 닮은 모습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